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두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정남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뇌인지과학을 공부하였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뇌 문제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치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두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신 조장희 박사님께서는 뇌를 계속 쓰면 뇌가 늙지 않는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도 항상 뇌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 새로운 활동이 뇌세포의 연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뇌 건강에 관련된 정보와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게임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